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강의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제니까.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월이 흐를수록 주를 향한 사랑과 열망과 열정이 가득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음을 누리는 깊이, 넓이, 높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전에 대교구 할 때, 10년 전인가요? 그 대교구 할 때, 그 교구 전사님 꼭 그 전화하면 그 전화기에 울리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천문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씻었네. 나를 향한 그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그 휴대폰 할 때 보면 항상 천문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가사가 항상 이렇게 들렸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또 세월이 흐를수록 복음을 향한 그리고 전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 깊이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뭐 39세라고 얘기하시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저는 뭐 가끔 그 이제 올해도 뭐 이제 가게 되겠지만 그 캠프를 동남아시아를 주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끔 이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다른 대교장도 똑같겠죠. 목사님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이렇게 현장 캠프 메시지 할 때 보면 다르다는 거죠, 메시지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를. 그러면은 한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조금 덜 충만하시고,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또 유럽은 다르겠죠. 유럽은 다르죠.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니까 그 정서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태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좀 열정이 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나이에 하나님 환경에 제한받고, 태국에서 인도네시아는 40대, 30대에 하는 메시지는 또 열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뿐이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지, 성삼위 하나님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늘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이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때는 그랬어. 그때는 열심히 했어.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원교회는. 그때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지금은 뒷짐지고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 속의 오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 속의 오늘. 여러분 전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분에게 하나님께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 속에 오늘 보란 말은 여러분 전에는 어땠습니까?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만족이 없지 않았습니까? 행복이 없지 않았습니까? 갈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월요일 날 이렇게 그 줌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또 이렇게 대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한 3년, 5년 동안 알았던 그 목욕탕에 세신하는 분을
월요일날 저녁에 줌으로 다락방을 합니다. 4주째 하고 있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분은 성실하거든요. 중국 교포지만 세신하면서 떼밀면서 벌써 아파트 살고 김포지 아파트 사놓고 그리고 뭐 증권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뭐 술, 도박으로 뭐 하나 행복 그거 야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이번 주에는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게 딜레마야. 영접은 지난번에 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제 3가 이 복음편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는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했더니 이게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숙제다. 또 아내 되신 분들 이제 요즘 교회 나가기 시작해 뜨거워요. 보니까 중국 교포들인데 다시 숙제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저는 그랬습니다. 방황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었고 갈급했고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이 세상 풍속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잖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물론 제가 불신자처럼 180도 타락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뭐 유치원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서점에 가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의 책을 샀고 고등학교는 학생회장하면서도 불교 천주교 돌아다녔고 은사집회 다니다 다 쫓아다녔고 학생회장하면서 청년회 때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답인지 그 신학교 어차피 핑계되지만 공부보다는 은혜 받는 데 충실했고 그렇게 방황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었던 나였거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밖에 사람이 있었고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락방 속에 예원교회 속에 부르신 거. 각오 속에 오늘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번 주 말씀처럼 먹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스타트만 2025 이거는 방법이죠. 본질은 복음이죠. 생명이죠. 베드로서 2장 25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 되신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어. 요즘도 보면 국가대표 뭐 뽑니야 뽑니 감독이 그 한 번 감독으로부터 불림 받아도 이강이 뽑니 안 뽑니 그랬는데 결국 황선우 뭐 두 게임 하는 감독이거든요. 황선우 감독이. 근데 이강인을 뽑았어요. 그거 아직 막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는데 우린 영원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감독 되신 분에게 부름 받았는데 스카우트 됐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죽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 속에 오늘을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복음의 특혜를 입고 수혜를 입고 복음의 경관 망대 가운데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 밖에 있었다면 엄청난 흑암의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환경과 문화가 엄청나게 닥쳐와도 주를 향한 열망과 주를 향한 믿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1000번을 불러봐도 눈비 끝이지 않는 것은 그 감격이 식지 않는 것은 아니 지금 복음의 불무지인 저 동남아시아는 막 뜨겁고 막 열광이 일어나고 막 폭발적이 일어나고 이 한국에는 그런 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성삼 천년이 하루같고 하루같이 천년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의 스타트만에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의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 누구보다 제일 쉬운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쉬운 거를
자, 지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정심 되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1년에 한번 옷은 사비 올거 아니야. 그 쉬운 저 자,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망대를 주시고 영원한 망대 주시고 모든 거 회복하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속의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속의 현장을 보는 눈. 저는 이번 주 말씀드리면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미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뭐, 요즘 시대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게임업계의 제일 창시자고 게임업계의 넥슨인가 어떤 게임업계 그 했던 회장이 막 이재용 회장보다도 돈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2024년 인터넷 쳐보면 2024년에 결국 우울증으로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먹을 게 없습니까? 먹을 게 없냐고. 이 먹을 게 없다는 말은 결국은 갈급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갈급한 현장. 마가복음 6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하리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헤어졌다 만나는 사람 보면 할 말이 잃잖아요. 몇 년도 수년 동안 헤어졌다가 처음 만났을 때 막 리얼하게 하진 않잖아요. 막 내가 요즘 그래. 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현장에. 그죠? 그 현장에는 사실 갈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또 봄이 다가오잖아요. 또 캠프하잖아요. 그 현장에 정말 복음의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캠프를 많이 하는데도, 또 캠프를 통해서도 새가족들이 오는데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자기 주위에 뭐 미용실 원장인가요? 뭐 하던 분이, 카페 하던 분이 자살했대요. 그래서 밤잠이 안 오고 회개가 되더라고. 아니, 진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데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 또 그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카페 사장이 자살했다고 자기 책임이라고. 그건 참. 여러분, 그만큼 현장에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2024년에 스타트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망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다락방에서 외치는 복음 받을 때 창세기 3장이 완전히 영혼이 해방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냈다. 우리가 말한 이 초대교회 복음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필요한데 본질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자, 어쨌든 전도가 안 되니까 막 그 일반 교회들은 엉뚱한 행동들 하잖아요.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그 목요일 날 부천의 어느 교구를 이제 캠프를 갔어요. 근데 지역장님이 직장을 다니니까 뭐 오후에 직장을 다니니까 남편은 또 암이시고 자기가 본인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대교장 목사님 캠프 온다 그러지 갈 데는 없지 한 달부터 잠은 안 오지 대교장 목사님 오는데 갈 현장은 없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당일 그 전날에 유일하게 아는 미용실 얘기해가지고 자 내일 미용하러 갈 테니까 머리 하러 갈 테니까 갔어요. 그 뭐 목사 온단 말은 안 하고 그냥 자기 머리 하러 간다고 한 거지. 아침 11시 반인가 11시에 예약을 하고 한 50대 초반 같아요. 뭐 본인은 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냐면 다락방을 이제 권사님 뭐 하라 그랬는데 권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직장 다니면서 뭐 현장이 없는데 그래도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이
2만 원인가 얼마를 주더라고, 그 원장님. 왜냐면 첫 손님이고 자기가 머리 하겠다고 간 거니까. 작은 그 미용실인데. 나 그거 보면서, 야, 우리처럼 돈이 있어가지고 있는 권사님도 아니고, 남편 암 걸리고 본인은 오후 늦게 가서 알바하는데, 그거 하겠다고 그 눈, 저는 그게 사실은 불신자도 물론 유리방황하지만, 갈급하지만, 그 권사님 갈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은 또 인천 가서 캠프를 했는데, 인천에 변방동이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입에 아예 뭐, 시골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항상 관계했던 분이 있는가 봐. 세탁소인데 아직 동네, 촌동네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마 보건 빼놓고 플랫폼이야. 오후에는 동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세탁소에 모여가지고 늘 술판인가 봐. 근데 이제 젊은 권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세탁소 사장이 아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러고 막 딴 얘기하고 막. 그런데 그랬어요. 원래 정말 진정한 박사는 단순하다, 심플하다. 선부담이 사람 잡는다고 특정한 이제 사람 계층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방송타니까 모르는 사람이 잡동사람처럼 다 알아가지고 비교 종교학도 진짜. 비교적 종교학 교수가 제일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왜 천주교, 유교, 도교, 불교 모든 종교를 다 저도 비교 종교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 다락방 앉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 그런 사람들 안 믿는다. 돌려가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세탁소 사장이 보니까 뭐 별로 사람 엄청 얘기를 막 매일 듣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막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 애가. 안 듣는 것 같으면서 진지하게 듣대. 막 심각하게 듣더라고. 아니 막. 근데 워낙 닳고 닳아가지고 정신 보약 처치해야 된다.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뭐 여자분이 다락방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유튜브로 보내주겠다. 들어라. 다음, 요번 주 또 캠프니까 금요일이니까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4월 7일 날 우리 교회에 초청한다. 어제는 이제 근데 어제는 또 이제 김포 갔는데 일단 대구장이 뜨면 일단은 관계 문을 안 열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자기 동네에 아마 할머니 계신데 그 할머니를 보호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는가 봐. 24시 거주하면서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자기 집 오기로 해가지고 아침에 오면서 이제 캠프 오면서까지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오니까 우리 집 와라. 알겠다. 예수님 들어봐라. 알겠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하고 이제 딱 현장으로 자기 집 가는데 권사님 집 가는데 전화가 왔어. 이 할머니가 너무 아파가 위급해가지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차 싣고 자기도 같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 권사님 속상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 권사님 집안도 보니까 이렇게 형편이 뭐 넉넉지도 않아. 나는 요즘 보면서 우리 성도들 참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또 벌써 하늘나라 가고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도 하루가 천년같이기 때문에 복음을 향한 열망, 복음을 누리는 이 축복 영원합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환경과 나이에 잠식되면 안 되고 그리고 현장을 향하신 열정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밭을 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스타트만 그리고 나는 몰랐어요. 단결 캠프 아시죠? 단기 결석자.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12시에 단기 결석자. 사천방대 하나 다락방. 이 쉬운 거를 이게 만약 전교인 중에 한 50%만 한다. 결론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번 주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아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